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조금 전에 이제 소개 제목으로 소개된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홍콩 ELS 관련된 이제 그 배상안 그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이 이제 직접 이번 주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된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요 내용을 보면 뭐 은행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증권사 관련돼 있고 투자자들 관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저 들썩일 수 있는 부면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손실을 입은 분들에게 모두 뭐 전체 100% 배상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일각에서 또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또 은행이나 증권사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이제 그 부담하는 그 비용을 이제 줄이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어떤 거는 100%까지 이제 그 배상하는 것도 그 내비쳤거든요. 이복현 원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사 쪽에서는 좀 부담감 그리고 자기 책임 원칙에 대한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다음 달 이제 10일 이제 총선을 한 달 정도 저 남겨진 상황에서 이제 발표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결과가 향후에 어떤 여론이나 요 전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련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홍콩 ELS의 손실 상황이 어떤지 먼저 살펴볼 텐데 손실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금감원 분쟁 조정 위원회가 이제 열리고요. 그때 이제 홍콩 ELS 이제 관련된 배상안이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손실 상황이나 현재 이제 그 어떻게 이제 당국이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지가 이제 공개될 전망인데요. 지금 우선은 이제 취재 통해서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수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번 주 그 4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전체 이제 그 5개 은행 그 주요 은행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 홍콩 ELS 만기 도래한 금액이 한 2조 115억 원이 네, 이제 달하고요. 그 중에 이제 손실한 금액이 한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환한 금액은 한 9천억 원 이제 조금 넘어가지고요. 사실 상환 금액이 좀 1조도 지금 안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평균 손실률이 얼마인지 보니까 52.98%에 달합니다.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은행 말고도 증권사 쪽에서도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또 손실률이 또 다르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좀 투자하신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반토막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상당히 좀 이거에 대한 이제 파장이 좀 클 것으로 지금 배상안이 발표되면은요. 더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손실액 같은 경우에도 더 중요한 게 이게 뭐 사실 저 지난달까지만 해도 1조 원이 이제 안 됐거든요. 이제 한 뭐 근데 계속 매일마다 이 손실률이 이제 계속 좀 이제 그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손실이 발생한 지 한 두 달여 만에 한 1조 1000억 원이 이제 넘는 상황으로 지금 그 기록을 한 거니까요. 이대로 이제 향후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그 더 이제 손실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현재 지금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 좀 그 상황이 옛날에 몇 년 전에 투자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수가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좀 그런 상황이니까요. 계속 이 손실률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그런 상황으로 됐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KB국민은행, 뭐 신한, 하나, 그리고 농협, 그리고 뭐
SC제일은행 그 있고요.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투자증권, 뭐 미래에셋, 그리고 삼성, KB, NH, 뭐 키움, 신한 등 그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들어보셨을 만한 또 그런 주요 이렇게 증권사와 은행들이 다 지금 현장 조사를 지금 금감원에 받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가 다음 주 이제 배상한 결과가 월요일 날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들 금융사 쪽에서도 아주 주목하면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손실이 꽤나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좀 발표될까요? 예. 우선은 이번에 한꺼번에 모든 게 이게 발표되는 건 아니고요. 저 취재를 해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이제 홍콩 ELS 관련된 이제 배상안. 이제 어떤 이제 그 투자를 하셨을 때 이제 손실을 입은 분들한테 어느 정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배상안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또 뭐 제재나 관련된 이제 금융사 관련된 이제 페널티 부분. 그 부분으로 나중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사실 저 이번 주에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이 이제 라디오에 이제 관련 내용을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저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일괄적인 이제 배상은 없다. 그러고 배상 비율은 0에서 100%까지 이제 차등화한다. 이게 핵심인데요. 구체적인 저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은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이 많이 쌓아지 않았을 때는 일괄적으로 뭐 20% 배상하라, 뭐 몇 프로 배상하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뭐 그 라임 옵티머스 관련돼서도 몇 년 전에 DLF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태가 터졌을 때는 뭐 100% 뭐 배상도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일괄 배상이나 그렇게 그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이제 주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연령층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 정도나 이제 그 같은 거를 이제 쫙 그 매트릭스를 쭉 만들어 가지고 관련된 걸 이제 반영을 했다. 그런 설명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소비자의 경우에는 어떤 책임 소재가 어떻고 그거에 따라 이제 자기 책임 원칙을 좀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 부분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밝힌 게 있고요. 또 일괄 배상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지금 선을 걷고요. 그 투자자들이 100% 또 원금 그 배상을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도 보면은 금감원 앞에서 수백 명이 이제 집회를 하기도 했고요. 꼭 그럼 100% 그 배상이 되느냐 그 질문도 바르니까 그 이것에 대해서는 100% 내지는 그에 대한 이제 그 배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이 케이스 중에 100% 원금 배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자기 투자 원칙에 따라 그러면은 0%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냐 물으니까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0에서 100%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차등 배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융사들의 불안전 판매가 확인이 된 건가요? 예, 지금 그 이복현 원장의 그 인터뷰에 따르면은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한 어디 그 저 금융사의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횟수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제 다음 주서부터 아마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 불안전 판매는 그 확인이 됐다. 금감원 감사 결과 요가에 대한 이제 그 감독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 ELS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간 정도 이제 판매된 그런 이제 상품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할 때 사실 이제 그 판매 그 고객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뭐 손실이나 뭐 손익이나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한 뭐 20년치를 보면 한 20% 뭐 손실된 어떤 구간들이 한
0.8% 뭐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돼 있다는 거를 20년치로 해 20년간 판매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 당연히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 요 관련돼서 그 관련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기간을 10년으로 짧게 했다고 합니다. 왜 10년으로 짧게 했냐면은 그 저 2008-9년 때 저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제외하고 요 10년치로 해가지고 손실률을 계산하다 보면 당연히 금융위기 때는 20년치로 포함해서 하면은 손실률이 더 커지게 되고 10년치에서 금융위기 때를 빼면 손실률이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20년치로 전체로 했을 때는 손실률이 뭐 8%든 얼마든 나와 그 이상 나오는 그런 건데 이걸 10년치로 짧게 해가지고 손실률을 0으로 수렴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그게 발견이 됐으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거를 손실률을 10년치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불완전 판매를 한 게 있다.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서요. 이런 사례들이 다음 주에 얼마나 또 밝혀질지도 주목됩니다. 사실 20년치로 설명을 했으면은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 아무래도 조금 약간의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 위반 사례도 좀 발견이 됐다고 하던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 발견이 됐습니까? 예, 사실 이제 법 위반 사례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에 따라 이제 제재 여부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제 고객의 이제 자산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은퇴하신 분들이 이번에 많이 맡기셨잖아요. 그 수억씩 맡겼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전체 자산의 어떤 구성 비중 중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거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마케팅을 벌여서 팔고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소법을 어긴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저 이복현 원장이 이제 설명한 내용도 이것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노후에 이제 보장용 자금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명확히 예측되는 동은 원금 손실이 큰 그 곳에 이제 투자하면 이제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노후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맞게 이제 그 금융사가 이제 추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제 추천을 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있었다.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저 금소법에 위반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그 예시를 밝혔고요. 또 하나 이제 적합성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그 말씀드리면은 적감성 원칙이 소비자의 어떤 연령이나 아니면은 뭐 그 거래 목적이나 투자 경험이나 이런 거를 이제 등에 비춰가지고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는 사실 이제 금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금소법에도 규정돼 있고 이게 이제 그 적합성의 원칙. 인데 이거를 또 위배한 그런 사례도 이번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징금도 사실 그 규모가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이면 금소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제재로 연결된 텐데 어느 정도 나올 거냐 그걸 보면 사실 어제 이제 그 저녁 때쯤에 금감원이 이제 보도 설명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어제 한 오후에 이제 그 뭐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된 게 따르면 이제 뭐 수조 원의 이제 그 제재 를 이제 과징금을 매길 것이다. 전체 다 통틀어서 그거 했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게 그 1조 원 넘는 그런 전체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은 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이게 과징금에 매겨지는 거는 뭐 그 어느 정도 이걸 뭐 그 뭐 이복현 원장이든 아니면 뭐 금융위원회든 뭐 나름 그냥 이걸 어느 정도 매겨 그런 게 아니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어떤 법에 따라 부과 기준과 있고요. 그게 또 그 수학적인 산식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이게 그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금소법에 따르면은요.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뭐 설명 의무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부당 권유를 적발됐거나 그런 거로 그 금서법에 위반됐을 경우에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이 그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이후 판매된 홍콩 ELS가 총 어느 정도 판매됐는지 보니까요. 19조 3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50%를 하면 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 9조 원 정도가 지금 넘는 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산식에 따라 그게 이제 있고요. 이게 이제 판매 액수가 이제 기간이나 아니면 또 증권사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산식에 따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서법에 보면 요게 이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과징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수익의 10배를 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 수익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 홍콩 ELS를 판매했을 때 수수료 수익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한 1,86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의 10배면은 한 1조 8,660억 원. 그러니까 한 2조 원가량의 이제 그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그렇게 산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2조 원대가 됐든 9조 원대가 됐든 아니 어쨌든 보면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한 조 단위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가지고요. 이제 금감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제재 수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그 주목될 전망입니다. 보니까는 금감원이 골프 접대 관련 해서도 제재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과징금 제재와 함께 금감원이 또 검토하고 있는 제재로 이제 골프 접대권이 지금 그 확인이 돼서 그거를 이제 그 금감원이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KB국민은행에서 이제 홍콩 ELS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7개 이제 증권사 뭐 이미 뭐 보도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이나 메리츠증권 등 이런 주요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그 금감원이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이제 KB국민은행 직원이 이제 그 2021년 1월부터 이제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이제 골프 이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들었고요. 드러났고요. 이제 확인이 됐고요. KB국민은행 직원은 이제 관련된 이제 청렴 의무 위반으로 해서요. 지금 이제 정직 3개월 이제 중징계 처분을 이제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금감원은 이런 접대비와 관련된 지금 장부를 지금 포착을 해서 확인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10일에 이제 제재 관련된 내용도 어느 정도 뭐 최종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어떤 접대권에 대해서 장부도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떠한 내용이 발표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금감원이 과징금을 줄이는 방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시를 했다라는 소식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복현 원장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은행 등 판매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시정에 나설 경우에는 과징금 등 제재 축소 가능성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이복현 원장이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ELS 제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발언이 뭐냐면요. 금전적으로 이제 배상한다고 무조건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한 뒤에 그럼에도 이제 상당 부분을 시정을 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 원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보면 이제 과징금 제재 감경 요소가 이제 요소로 삼는 게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금융사 쪽에서 투자자 구제를 위한 어떤 그 적극적인 이제 자율 배상을 하게 된다면 과징금 경감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 투자자들은 사실 이게 저 내용을 보면 이제 반응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DLF 사태 때를 보면 그때 이제 그 79세 이제 치매 환자분한테 이제 역대 최고인 어떤 80% 이제 배상 비율이 이제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분명히 어떤 그 이거에 따라 배상이 어떤 뭐 100%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많지만 또 하나는 또 0%로 가입자의 원금을 아예 좀 그 되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일부 이제 그 가입자들은 15일 날 이제 집회를 열고 관련된 이제 반발을 한다고 하고요. 또 어쨌든 은행에서 이제 잡아떼면 어쨌든 요게 그 배상 비율이 0%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입자 갈라치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전액 보상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좀 그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요런 내용도 주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살펴보고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